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은 유튜브 유서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지금 현재 한국문인협회 또 회원, 우산문인협회 회원, 또 긁고 소리 표현하는 유서희 신앙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 신앙송 대회나 또는 글짓기 대회 심사를 맡기도 했었고, 현재는 이러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 코칭 강의가 많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저 또한 또 다른 소명을 안고 오늘 또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소리의 3요소, 또 발성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성대의 구조와 발성 연습, 또 1대1 코칭을 갖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 또 지난 시간에 소리를 내기 위한 조건은, 지난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성과 발음,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네, 호흡입니다. 발성과 발음, 호흡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중요성은 발음이고, 또그 안에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우리 몸으로 치자면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그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소리의 가장 잘낼수 있고 건강한 소리를 낼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본 요소는 호흡입니다. 오늘은 소리의 3요소, 소리를 이루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은 높이와 또 색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 그리고 음색. 이 음색이라는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리의 맵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피아노와, 예를 들자면,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소리가 다르듯이, 이런 성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매력적인 목소리, 또, 끌림 있는 목소리, 이미지 좋은 목소리,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음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이루는 기본 요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과 발성, 발음인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혀의 위치입니다. 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경북의 음이 나왔고요, 비음, 뒤에 가면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리의 우리가 발성을 내는 그 종류가 잠시 다음 것부터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양수음, 또 치조음, 비음, 경국의, 연국의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여기에서 혀 끝에 쓰는 뜻, 도시락, 또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시옷이 발음되고, 우리가 혀가 이 뒤쪽으로 가면 강, 강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앞에서 가보면 진성, 비성, 가성, 또 흉성, 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진성이라 하면 우리가 호흡이 공기가 많이 섞인 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성은 여기에 가깝겠죠.
그리고 비성은 우리가 코에서 나는 콧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가성은 이 소리가 목 위에서 나는 겁니다. 진성의 그 소리가 배나 또 가슴 아래쪽에서 난다면 비성과 가성은 목 가까이에서 거의 허밍 같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는 소리가 되겠죠. 흉성은 여기 가슴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동화구연의 그 역할극을 비교를 하자면 그 엄마 목소리처럼 따뜻하면서 온화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두성은 이목 뒤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머리의 뒤쪽에서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공명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발성과 발음 이런 부분이 가까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실전을 코칭을 더할 거니까 오늘 소리에 대해서는 발성에 대해서는 이 종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목소리가 내는데 가장 그 박자가 맞는 것, 호흡과 성대의 움직임,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고 소리가 멀리 가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대의 구조를 보면 열렸다, 우리가 성대가 열렸다 하는 표정 한번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 성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성대가 닫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닫혔을 때에는 여기 이 부분이 가성대, 진성대 이렇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혀의 뒷부분, 그리고 후두개, 열렸을 때는, 이 소리. 닫혔을 때는, 그랬어요. 옆으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성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문이 열렸다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목젖이 환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할 때, 성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성대가 건강을 해야 그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겠죠. 호흡이 아무리 안에서 많이 내뿜어주고자 하나 성대가 건강하지 못하면 소리가 그 떨리는 소리 또 힘이 없는 소리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대가 건강해지려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고 나면 그 소금물로 이렇게 가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굉장히 목숨처럼 생각하는데 항상 스카프를 소지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게 목입니다. 그래서 목에 작은 그 스카프를 하나 두르기만 해도 성대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어디 가실 때, 아, 내가 좀 목이 약하다. 그런 분들 잘 잠긴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또 가글하는 것과 또 스카프 이런 거를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발성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게 실전을 할 것인데, 첫 번째는 호흡의 근육 키우기, 또 종이컵을 활용한 소리의 진동 느끼기, 또 장거리, 단거리 소리 내기, 또 소리 밀기와 두 배속을 늘리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흡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지금 식사하시고 약간 나른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자, 자세를 바로 하고요. 항상 소리를 바르게 내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 허리를 고추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리도 좋은 소리 내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허리를 곧게 세운 다음에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하고 일순간 배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 갈비와 배 사이에 이 호흡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호흡의 근육이 생기면 무엇이 좋느냐? 그러면 소리를 자신감 있게 낼수 있고, 멀리 보낼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맛깔스럽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싶고 또이 부분에서 숨을 쉬지 않아야 되는데 호흡이 딸려서 숨을 덜컥 쉬어버리면 그 문장의 맛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시낭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호흡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세를 바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겠습니다. 허리를 바로 하고, 자, 코로 숨을 흡할 때 호흡이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을까? 그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배에 힘을 꽉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숨 들이마시고, 자, 소리 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를 켜야 이 시간을 더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이 강의대로 하다가 말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면 제가 재밌어서 더 꿀팁도 드릴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업할 때 배가 계속 네. 나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숨 들이마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렇죠. 배가 나오네요. 때 그리고 흡하면서 배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이거를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호흡만 수업을 할때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스톱워치를 해서 시간을 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들이마시고, 셋, 흡. 자, 풀겠습니다. 호흡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조금씩 내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대한 적게 내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겠습니다. 깊이 조금씩 내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상상할 때도 여기 적용이 되거든요. 한번더 제가 세번 만에 나누어서 호흡을 들이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천천히 내쉬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 편안하게 바로 세우시고, 자, 호흡 세번 만에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쉬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뱀 소리처럼 이렇게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소에 그 커피숍에 가면 좁은 빨대 있죠? 그 빨대를 조금씩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데 이 종이컵을 입에 가까이 댑니다. 내 소리가 만큼의 진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자, 입 가까이 들이대고 자, 소리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약간은 빠져나가는데 숨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하면 소리 컵을 통해서 내 소리 진동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내 손을 통해서 들리는 진동이 약하겠죠. 강하게 내면은 두 하는 소리가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세 바로 하시고 셋만의 숨을 하나 둘, 셋, 자, 배구동 소리 있잖아요. 배구동 소리 좋습니다. 소리가 가성, 복식이 아니라 흉식이나 목에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그 소리 힘을 많이 줘도 진동이 약하겠죠. 그래서 소리의 진동 느끼기 이렇게 하는 것과 소리의 진동 느끼기 가슴에서 나는 소리의 진동 느끼기 다르죠?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듯이 하는 소리처럼 백고동 소리가 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먼저 소리를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자, 준비되셨습니까? 손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 단계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쉬고요. 시작. 낼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명로 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다섯 단계로 내려갑니다. 시작. 좋습니다. 이때 아래 위로 입을 옆으로 벌리시는 분과 아래 위로 많이 벌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래 위로 많이 벌려야 소리가 많이 나오겠죠. 우리 목 구멍은 뇌에서 내는 호흡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을 많이 벌려줘야 호흡이 많이 나오면서 건강한 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 뒤에 그게 아니고 종이컵 제가 헷갈려. 종이컵 다시 한번 진동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쉬고 자, 입을 가까이 대고요. 백고동 소리처럼 시작. 좋습니다. 진동 느껴지시나요? 네. 앞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울림이 있나요? 네. 오늘 이 수강자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30대가 세 분이 계세요. 다들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보이스 트레이닝 또 발음 교정 요즘 비대면으로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젊으신 분이라 해야 되나? 대학생 분들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발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 30대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긴장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30대, 40대와 50대가 주를 이루고 또 70대 이상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가수 같은 그런 연령대에서 편안하고 또 따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시간이 좋습니다. 다음은 진동 느끼기는 평소에 그렇게 운전을 하시거나 할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밤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거리감 있는 소리를 내기. 발성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30dB라고는 좀 데시벨을 하겠지만 거기까지 정밀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멀리 거리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점이 저 수평선 보이시나요? 수평선 보이시죠? 네. 거기 끝까지를 100으로 한다면 30은 이 해변가 몽돌이 있는 곳이죠. 여기까지 30. 또 60은 그 노란 이게 등대는 아니죠. 이 노란 곳까지 있는 부표. 부표예요. 부표. 아, 그럼 이게 부표에 저는 이게 아닌가요? 부표인가 맞나요? 어찌됐든 근데 노란색까지 네, 60. 실제로는 훨씬 더 멀겠죠. 근데 우리가 거리를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하자면 그렇습니다. 시선을 요 해변에 자갈 끝까지 시선을 두고 하시면 좋겠죠. 바다야 내게로 와.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다야 바다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자, 이번에 좀더 멀리. 바다야 내게로 와. 바다야 내게로 내게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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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멀리 숨을 더 크게 들이쉬겠죠? 바다야 내게로 와. 바다야 이 어떤 분들은 목이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목은 조금 더 고정해 주시고 자, 이어서 해볼게요. 너무 기니까 바다야로만 할게 그러면 바다야 바다야 시작 바다야 바다야 여러분 한분한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소리가 모이는 곳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십니다. 뿌듯한데요. 감사합니다. 또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바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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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바다야 멀리 크게.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멀리 보냈다가 동작을 같이 해주면은 훨씬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강사님, 조금 소리를 전에 그거 내기. 부표 맞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해군 정확하게 출신인 발음.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입니다. 네, 다음은 소리를 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제 손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발성 공부를 합니다. 자, 숨 크게 들이쉬고, 시작.
우리는 소리를 내비려보세요. 지금은 달성 공부를 합니다. 네. 달성은 뇌에서 호흡을 얼마만큼 많이 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거리감을 있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밑에 두 배속 늘리기. 자, 친, 진, 샹, 숑, 가, 수. 이거는 한 박자 늘리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게 한 호흡에 되시나요? 네. 네. 안 돼요. 오, 된다는 분 제법 많으시대요.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호흡의 근육이 좀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머금고 있는 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더 크게 들이시고 중간에 숨을 쉬어도 됩니다. 근데 두 번을 두 배, 2배속 늘리기니까 더 많이 나가겠죠. 자, 호흡을 크게 하고요. 시,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발표하실 분 안 계시나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숨 크게 들이쉬고 허리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시작. 하시죠. 혹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건 좀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연습이 책을 낭독하거나 발표할 때 도움이 잘 됩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는 입에서 빨리. 신진샹총 가수 시작. 신진샹총 가수. 샹총 발음이 어려운데 아래 위로 많이 벌려야 되겠죠. 자, 조금 더 빨리. 신진샹총 가수. 신진샹총 가수. 오, 잘하시는데요. 한 번 더. 신진샹총 가수. 신진샹총 가수. 이번에 두 배 늘리기. 시작. 신진샹총 가수.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주셔서 생활 속에 이런 호흡 또는 발성 연습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촛불 끄기. 우리 생일 때 촛불 끄기 하면 더 재밌잖아요. 저는 분위기 좀 잡고 싶을 때 불을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불을 아까 코로 들이마셔서 불기를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단순히 후 하는 게 아니라 코로 규칙적으로 또 한 번 더 여러분도 모르게 입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 점은 호흡, 코로 들이쉬었다가 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거리를 점점점 넓히는 것도 좋고 방향을 측면에서 불기, 왼쪽에서 불기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 발, 그 저기 촛불과 관련된 건데 바람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좀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들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코로 이렇게 하는데 바람개비는 좀 더 강도를 더 세게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옆으로 불었다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1호는 끝났고요. 좀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누구나 퀴즈를 했는데 왜 나와있지?